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국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아, 이번 주에는 뭐 400명을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과 코로나19를 연결을 짓지 않고서는 뭐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만. 어, 만약에 국내에서만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수출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출주를 중심으로 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어, 섹터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를 덜어내고 본 시장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상반기 수요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3사분기에는 어, 그 부분을 좀 이연된 수요를 바탕으로 조금씩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목했던 섹터는 월요일에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과연 드디어라는 말을 어, 썼습니다. 이 섹터 그리고 이 종목 사실 뭐 얘기를 하기에도 조금 송구스럽다고 할까요? 정말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죠. 어, 이건 일봉을 봐서 어, 최근에 괜찮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주봉을 보면뭐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고도볼수 있고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뭐 이래봤자 또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전방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커지는 것이 사실이어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OLED TV 쪽입니다. LG전자가 어 이제 상반기에 좀 부진했던 OLED TV가 3, 4분기에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4S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샤프, 스무스, 그리고 스피디, 그리고 슬림까지 어 이쪽에 대한 어필을 계속 어, 전 세계 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그 모멘텀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점점 더 활성화될수록 이제 사람들이 어, 단순히 컴퓨터로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TV, OLED TV의 모니터를 갖다 놓고 이제 컴퓨터를 좀 하.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형성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쭉쭉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광저우에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공장입니다. 뭐 다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진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공장이 이렇게 이쁠 수도 있구나 뭔가 디스플레이 느낌을 이렇게 살렸던 것 같습니다. 공장이 이렇게 참잘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 광저우 공장이 이제 올해 6월부터 양산. 체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생산량이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어,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광저우 공장의 어,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 양산 체제가 확실히 자리 잡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계속 좀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괴롭혔던 LCD 패널 가격도 최근 들어서 어, 미약하게나마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LG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TV 수요가 높아진다면 이번엔 한번 믿어봐도 될지 LG 디스플레이 월요일 주제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화요일은요 자동차 무결점이 되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극적인 종목일 수도 있는데 결점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부분을 이번에 화요일에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기미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뭐 지난 화요일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정말 강합니다 금요일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7% 넘게 급등을 해주고 있는 현대차의 주가인데요. 어, 화요일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JD 파워라는 곳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2020년 첨단 기술 유용성 평가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어, 한번 보시면요. 거기서 일반 마켓, 그러니까 매스 마켓. 대중적인 브랜드에 있어서는 현대차가 1등을 했고요. 그리고 기아차가 3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뭐 닛산이라든지 쉐보레, GMC, 포드 같은 차량들을 뒤로하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당당히 1위와 3위를 차지했다는 점 그리고뿐만 아니라 제네시스가 럭셔리 브랜드에 있어서도 5위까지 올라왔다는 점을 주목해 볼수 있었습니다. 어, 결점이 무결점이 되다해서 보시듯이. 결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국내에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그 부분이 1, 2분기 실적을 좀 견인해줬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현대차와 기아차가 해외시장에서 먹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달렸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 어 해외시장에서도 이번에 좀 기대해봐도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현대차의 주가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 2013년 이후에 미국 판매법인의 손익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8년을 저점으로 어, 펠리세이드가 투입되고 제네시스에서 계속해서 체인지가 됐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씩 이미 턴어라운드를 보여줬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어, 미국의 ASP 추이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증권가에서 분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 그런 측면에서 또 그리고 GV70이라든가 GV80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신차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용 EV 아이오닉 6도 이제 발표가 되죠. 어,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을 했을 때 신차 모멘텀 그리고 친환경차 모멘텀 거기다가 국내 매출에 해외 매출까지 이렇게 모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준다면 현대차가 앞으로도 무결점으로서 어,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줄수 있지 않을까? 현대차에 대한 어떤 투자 기회가 어 점점 더 이제 잡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2차전지 의심하지 말 것. 사실 2차전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만 어, 2차전지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LG화학의 주가가 그런 상황인데요. 어, 78만 5천 원을 이번 주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난번에 고점을 뚫어냈다는 측면에서 야 정말 2차전지는 국내 시장의 주도주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남의 불행을 어, 좀... 입고, 수혜를 입고 좀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조금 걸끄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중국의 CATL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서 발화가 되면서 이렇게 좀 연소가 됐습니다. 좀 끔찍하죠? 근데 이게 뭐 정확히 CATL 배터리 때문이다 라고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최근에 두 차례가 발생을 하면서 그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배터리 어, 순위를 보면 이건 뭐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어, LG LG화학이 확실하게 1위를 차지하는 흐름이었고, CATL이 조금 차이 나면서 2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도 20% 대긴 하지만요. 그래도 CATL과 그래서 LG화학을 비교해봤을 때, 그러면은 LG화학이 지금 또 1위가 됐고, CATL이 뭐 불도 나고, 그러면은 LG화학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너무 주가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이번에 하나금융투자에서 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률도 두 기업이 LG화학과 CATL이 격차를 좁히고 있는 가운데 주가 추이는 그렇게까지 그 흐름을 좁혀내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 하나금융투자에서 정말 열심히 계산을 했더라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많은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이 리포트를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목표 주가 100만 원. 네. 70만 원이 이미 넘은 상황에서 과연 LG화학의 어, 고점은 어디일까라는 구, 고민이 어, 드는 상황인데 목표 주가 100만 원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2차 전지의 어떤 악재를 찾자면 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소송이 아무래도 뭐 어제 LG화학이 승리했고 SK이노베이션이 패배했지만 패소했지만 1심 판결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만 나오는 판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도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길어진다면 서로 좀 윈윈이 아니라 루즈 루즈가 되는 그런 부분이 어, 우려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요거 하나만 던다면 2차전지는 아직까지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언택트 놀라지 말 것이라고 어,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것도 뭐 L, 어, 2차 전지랑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 야, 이거 정말 놀랍죠. 네이버와 카카오를 동시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놀라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이번에는 어, 이번 주만큼은 좀 덜어내고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은 뭐 코로나19를 어, 연결해서. 본다고할 본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덜어내고 본다고 할지라도 둘다이 종목들은 뭐 계속 그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상황에서 이두 종목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하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 이슈 중심으로 좀 보자면 네이버 쪽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이제 손정유 회장과 손을 잡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합작 법인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A 홀딩스 그거를 이제 이해진 GIO가 초대 어,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그 그 어, 제목만 보시면 좀 한방에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예진 이제 1억 3천만 명으로 뭘 할까? 아, 대단하죠. 1억 3천만 명이라는 그 핵심 가입자들을 라인 가입자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1억 3천만 명이 나온다는 건데. 뭘 해도 되겠죠? 예, 뭘 할까라는 궁금증이 태어난 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다는 게 그냥 네이버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야,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어, 기관 투자자들의 예측이 천대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더 카카오 게임즈에 열광할 것인지. SK바이오팜의 320대 몇인가요? 323대1을 어, 깰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5G 나를 잊지 말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KMW의 주가를 보시면 잊을만 하면 올라옵니다. 사실 5G는 조금 그 성장성에 비해서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들때 그때쯤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투자자분들을 약간 위로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8만 원권을 뚫어내는 그런 움직임도 보였고요. KMW뿐만 아니라 저는 RFHI c 의 오늘 반등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웨이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항상 안고 가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이렇게 함께 올라왔다는 건 5G 전반적인 어떤 호재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드디어 종료가 됐습니다. 5G 주파수 경매가 끝난 건데 조금 늦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이 늦었는데 뭐 버라이즌이라든가 AT&T, t 모바일 안에서 스프린트와 이 합병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시간이 끌렸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3탑이 완성이 되면서 주파수 경매가 끝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끝났다는 점에서 어, 국내에 있는 5G 통신 장비주들이 이제 4분기에는 확실히 미국향 실적을 낼수 있을 것이다. RFHIC도 물론이고 뭐 KMW, 에이스텍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그 흐름에 힘입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뿐만 아니라 신제품 쪽에서도 이제 갤럭시 노트 20이 일단 발표가 된 상황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진가요? 지폴드인가요? 그거 투가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행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 아이폰도 이제 5G를 탑재한 아이폰 신제품을 기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사실 월요일에 이슈와도 겹쳐지는 부분인데 월요일에도 TV 수요가 조금 하반기에 살아난다면 LG 디스플레이 이 주가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이 이슈는.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확실히 하반기에 조금 더 빛을 발해준다면 5G도 나를 잊지 말아요 해서 아니 나를 계속 기억해줘요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뭐 기대해볼 만하다 뭐 그런 어,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이번 주는 수요 회복입니다 뭐 TV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다 이제 3, 4분기에 어떤 수요 회복을 어, 확인을 해야 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어느 순간 이미 3분기가 3분의 2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7, 8, 9월이니까 9월 한달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4분기를 보고 있고요. 4분기에 어, 그 수요 회복을 눈으로 확인하는지 여부가 이 종목들의 추가 상승을 아마 어, 견인할지 아니면 다시 조정장으로 들어갈지 이 부분을 판단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게다 어, 나오려면 선행이 되려면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계속 어, 개인적인 방역도 열심히 해야겠죠. 뭐 2차 팬데믹이 오지 않도록 어, 우리는 열심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